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기념 성회가 뉴저지 갈보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하디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한국 하디 기념사업회와 UMC 역사보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성회는 다시 근원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미주 하디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장재웅 목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복음과 구원으로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신학과 이덕주 교수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자고 당부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마친 참가자들은 교회의 영적 권위가 회복돼 교회가 시대와 역사 속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하디 영적 각성 선포문을 재창했습니다.